에이 카카오야. 나 이제 슬슬 해볼까요? 오늘 좀 노보이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오늘 처음으로 할 게임은 유레이스테이션 유령역이라는 게임인데,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데, 일본 게임이 아니라 어디, 이게 어디 게임이라더라? 아, 내가 그 까먹었네. 프랑스에서 만들었댔나? 하여튼 해외 저쪽 서양 쪽에서만, 서양인지 유럽인지 하여튼 일본 게임은 아니에요. 일본을 배경으로 한 게임인데 일본 게임은 아닌 게임. 아, 해볼게요. 어떤 게임인가. 프랑스래요 여러분. 네, 분위기가 그래픽이 되게 참신하더라고요. 그런데 나 지금 이게 무료 게임이거든요. 무료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언어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줘요. 한국말 까지. 잠깐만요. 나는 오늘 아침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새벽이 되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부모님이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테니까. 이 텅 빈 기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누가 알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 앞에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유레이 스테이션, 유령역, 고스트 스테이션. 분위기 좋죠? 이거 일일이 다 사람이 그려서 만든 거래요. 유령역입니다. 유령역, 유레이 스테이션. 글씨도 예쁘고. 일본 괴담을 소재로 한 게임이래요. 되게 짧은 게임입니다. 규칙적인 기차의 진동 때문에 몸이 나른해진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거친 숨이 목덜미에 느껴진다. 움직일 수조차 없다.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 거 아는데? 왜? 이거 토요일 아니래요? 핸드폰이죠. 누구지? 친구야, 아빠야. 주인공, 이 주인공인가? 잠깐, 지금 이게 나야? 이게 난가? 하필이면 4시 44분이죠. 아니면 내 건너편에 얘가 앉아있는 건가? 뭐라 써있는 거야?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널 보고 있어.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주인공이 이게 저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앉아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저고 이 아이가 지금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겠지? 아무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반복되는 글자들. 기차 기차 기차. 4시 44분.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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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처음엔 질 나쁜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이 시간이라면 역은 문을 닫았을 테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나는 메시지에 사로잡혀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만약 진짜라면? 오늘 새벽 나는 결국 빈역에 숨어들었다.
기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지를 보았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도와줘. 뭘까? 이게 지금 다 지금 이전 문자들인 거죠? 그가 쓴 것이 분명해. 몇 주 전에 받은 첫 메시지다. 처음엔 기술적 오류인 줄 알았지만 곧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없네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메시지들을 받기 전으로, 이 끔찍한 날 전으로. 뭐지? 뭐 해야 되지? 어이, 깜짝이야. 어쩐지 이 기차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만 같다. 그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 나는 여러 달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다. 문자. 단지 몇 글자만 간신히 읽을 수 있다. 기다리고 있어. 뭐지? 어? 뭐야? 틀렸나 보다. 아, 뭘 맞춰야 되나 본데? 문자에 뭐가 있나 그럼? 아, 뭔 표식 같은 게 있네. 아, 이걸 맞추나 보다, 이거를. 이거. 돌이 있었고. 하나가 뭐였지? 반원. 아, 요건가? 수박인가? 맞았다, 오케이. 선들이 특정 역 위에서 교차한다. 이상하다. 이 역만 이름이 없어. 그러네, 이 역 딱 교차한 요 지점만 역 이름이 안 써있네요. 오, 섰어. 뭐 해야 되지? 이거 누르라고? 오케이. 오, 야, 잘 만들었다. 이걸 학생들이 만들었다고? 그것도 프랑스 학생들이? 이야, 이거 올릴까? 이야, 기차에서 나가야 하지만 망설여진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어, 이거 뭐야? 어, 깜짝이야. 뭐지? 어, 깜짝이야. 오, 애니까지 있어. 노력을 해봤지만 간판에 쓰인 이름을 잘 읽을 수가 없다.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가까이 들여다보니 이 마을이 아주 오래전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우와, 잘했다. 우와, 연출 봐. 먼지 속에 몇 개의 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 이 작은 마을의 축제에서 즐기던 때가 기억난다. 여기 왔었나봐. 오래된 거리의 사람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들. 갑자기 손을 쓸 새가 없이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에 흘러넘쳤다. 오. 여러분, 진짜 공포라디오를 화면과 함께 보는 느낌이죠. 센과치로 약간 그런... 뭐야 방금. 그림자 같은 것이 뜨뜻한 공기를 휘저으며 내 옆을 스쳐갔다. 뭔가 순간적으로 손 같은 것이 내 손을 움켜쥔 듯도 하고 흐릿한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인 듯도 하다. 너무 섬뜩하다. 그 그림자 형태가 집 사이의 그림자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지만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분위기 봐. 창문들이 흡사 나를 정면에서 노려보고 있는 망자의 눈 같다. 우와.
우리 아직도 4시 44분이야? 거의 알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 불길한 것이 느껴진다. 뭔가 눈동자 같기도 하고, 그죠? 와후, 우후. 진행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완전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해볼래요. 계속 가볼까? 또 뭐 없나? 뭐 없죠? 다 봤죠? 가보자. 걷는 거는 되게 발랄한데? 어, 문. 이거 뭐야? 커다란 나무 문이 통로를 막고 있다. 이게 또 무슨 퍼즐 같은데? 나는 문에 귀를 대고 눈을 감았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를 안으로 초대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처럼 들린다. 어?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맞춰야 되나? 두 개를? 아닌가? 아, 뭐지? 네, 완전 모르겠어요. 점을 이어서 익숙한 심볼을 만드세요. 점을 이어서 익숙한 심볼을 만드세요? 뭐지? 익숙한 심볼을 맞추라니? 익숙한 심볼? 뭐지? 익숙한 심볼이 뭐지? 이렇게 하라고요? 엘지 엘지라니. 그게 안 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그 모양이 아닌데 이거. 어? 야, 뭐 맞았어 지금. 돌리다 보면 뭐가 맞나 봐. 어, 뭐지? 뭘 맞춘 거지 내가 지금? 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 또? 메시지 모양이 눈 모양이었잖아. 그냥 눈 모양인데 이거는? 뭐지? 어쨌든 얘네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어? 어? M? M을 맞추는 건가? 잠깐만요. 어? 얘도 연결되네? 뭔가를 다 연결해야 되나 본데? 연결하는 거야? 이거 참. 어, 됐고. 아, 아 이해했어.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야. 그죠? 그럼 얘네를 어떻게 맞추지?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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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 아니야? 됐다. 오케이 오케이.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땐 어두운 삼나무 숲에서 종종 숨바꼭질을 하곤 했다. 그 이후로 항상 모든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 형상의 무언가를 상상해왔다. 눈에 보이진 않으나 그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 고고싱.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멈춰섰다. 그 눈들이 내 목덜미에 달라붙어 있는 듯하여 나는 그들의 속삭임마저 들을 수 있을 지경이다. 나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판단한단 말인가. 와, 북은 뭐야? 북은 무엇? 와, 이 도리 이봐. 도리 앞에 서 있자니 그의 말이 떠오른다. 도리는 다른 세계로 가는 입구야. 나는 저쪽 세계가 어떤지 항상 궁금했어. 저쪽이 더 나을 것 같아? 다른 세계로 가는 거야? 갑자기 결국 아무것도 찾지 다 못 읽었는데. 귀여운데? 귀여운데? 나는 계단을 올라가 토이리를 통과했다. 다른 쪽에 도착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뭐야, 귀여운데? 도깨비불이 흐릿해져가는 기억들처럼 여기저기 떠돈다. 내 앞에는 날카로운 바위와 괴이한 나무들로 가득한 공동묘지가 펼쳐져 있다. 나는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수한 어둠이 내 모든 감각을 채웠다.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자 공포심이 조금 흐릿해졌다. 뭐야, 붕어 모양도 있어. 왜 깜짝이야? 다시 그 눈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피해 영원히 탈출하려 해왔던가. 요, 느낌 좋은데? 유토리는 왜 붕 떠있지? 어, 뭐야, 깜짝이야. 백납을 바른 듯한 커다란 얼굴이 기묘한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본다. 내가 좀 더 다가가면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다. 응? 불완전한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 와, 들, 와, 들, 어, 들, 와, 들어오라는 소리죠. 명. 오. 아. 리. 뭐지? 리. 아. 오. 가. 뭐지? 네, 완전 모르겠어요. 가장 최근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반복되는 단어들을 재구성하세요. 아, 뭐야? 가, 아, 여기 있다. 가, 아, 리, 가리 오인가봐. 가리 오, 아니면 가, 가, 아, 리, 가, 아, 리 오, 가. 아, 이거 아가 어딨어? 아가 이건가? 가, 아, 이, 오, 아닌가? 그렇게 돼 있잖아. 가오아리? 오아가리? 오아리가? 왜 다 틀려, 말이. 가, 여기 봐봐. 가가 먼저 있잖아요. 가, 아, 여기 아가 있고. 이건 뭐, 연결한 게 뭐지, 이거는? 가, 아, 리. 가, 리, 오, 아니야? 가, 아, 리, 오. 반대인가? 이렇게 읽는 건가? 그러면? 오아, 오, 오, 오아, 가, 아니야. 오리, 아, 가? 아닌데.
가을이 온대. 아, 원래 단어가 있어요? 오카에리? 그럼 오카 저 어디였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짜증난다. 아, 아, 화가 난다. 오아리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오아가리 됐다. 오아가리가 뭐야? 오아가리가 뜻이 뭐예요? 근데 아까 왜안 됐어? 모르겠다. 텅빈 풍경의 끝에서 길이 사라진다. 차라리 바라던 바다. 희망을 모두 잃은 나는 되돌아갈 기운조차 없다. 이제 문자 보기가 두려워진다. 화가 난다. 이곳에서 그 이후 쭉 기다리고 있어. 단타로 치지 말라고. 그냥 한 문장으로 보내라고. 뭐야? 쟤 아까 사진에 있던 앤데? 속삭임이 멈추고 눈들이 사라졌다. 다시 우리만 남았다. 우리가 함께. 표정 봐. 표정 봐. 되게 싫어하는 표정인데? 나는, 어이구. 뭐야?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으나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의 손은 차갑고 눈은 너무나 잔혹하다. 그러나 상관없다. 나는 행복하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니까. 끝났네? 끝. 뭐지? 이게 일본 괴담을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뭔가 되게 잘 만들긴 했는데, 스토리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이 게임의 그래픽은 연필과 수채물감을 사용해서 고등학생들이 손으로 직접 그린 거래요. 근데 아니 고등학생들이 만든 거 치고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아니 금방 끝나는 게임인 거는 상관이 없는데 스토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네, 짧은 게임이에요 이건. 진짜 잘 만들긴 했네. 고등학생들이 이 정도로 만들었으면 완성도는 높네요. 한국어 번역 임지현님이 하셨네. 뭐야? 문자 왔어. 끝이야? 뭘볼수 있나 봐. 메이킹.
솔직한 유령 이야기, 일부 이상한 이미지와 함께 주변 시야에 무엇이 놓여있는지 거의 보았지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을 그립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직접 수작업으로 그린 거예요. 잘했네. 야. 오. 잘했네. 요. 그녀의 남자친구래요. 남자친구가 죽었는데 얘를 데리고 갔나봐. 그러니까 죽어서 대충 느낌이 남자친구가 죽었는데 계속 얘를 쳐다본 거야. 그러다가 얘를 계속 부른 거야. 데려간 거지. 일일이 다 그린 거래요.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만들었네요. 고통이 느껴지죠? 이 아이의 표정에서. 나 이거 음악 마음에 드는데? 이거 부금으로 쓰면 안 되나?